자, 이번에는 리버 형사 이야기 더. 같이 점심? 아니, 저녁 한끼 하자 그랬거든? 밥한끼 하자고? 잡동사니 상점. 잠깐만, 스탑. 나 인벤 좀 비우자. 가기 전에. 이게 잡동사니 상점이야? 내가 봤을 땐 음반샵인데? 뭐 찾는 거 있어요? 사무라이 앨범. 아, 이래서 잡동사니 샵이야? 기념인데 사놔야지. 아, 슬라보예? 아니야, 됐어. 리지위지? 리지위지가 노래도 하는 애였어? 기념으로 하나 사놔야지. 캐리 유로다인 솔로곡도 냈었구나. 아, 조니도 솔로곡 있었어? 된거 같은데, 얼추? 됐어. 팔어. 얘 3만원을 다 털어올 기세로 팔어. 좋았어. 간다. 근처에 텔포 포인트가 있네, 개꿀. 여기가 아닌가? 야, 잠깐만. 왜 이상한 데로 왔나 했네, 내가.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리버 금방 오겠지? 이거 뭐총쏠일 없는 미션이겠지, 당연히? 밥한끼 하는 건데? 아, 리버 쟤는 지나갔으면은 나를 보고 좀 깨우지. 쪼니는 왜 나와서, 형? 형, 뭐할말 있어? 넌 안가? 난 아, 모니카, 안녕! 재밌게 놀아. 안녕? 잘 지냈어? 어차피 신곡 구상 아, 중이라서. 애기들 귀여운 거 봐. 여보, 그거나 마저 하지 뭐. 금방 갈게. 제이크? 어? 야, 차를 공짜로 줬어! 제이크 아까, 걔. 고마운데? 아주 잘했어. 손이 필요했거든. 너도 손두개 있잖아. 메뉴는 뭐야? 아, 잠발라야. 자, 가서 밥 잠발라? 먹어줘. 그 멕시코 음식 아닌가? 콩고기야? 스페인인가? 그래. 기억이 안 나네. 조스가 잘할 것 같은데? 조스도 도와줬어. 아니까 숟가락이나 들고 얼른 볶아. 콩고기를 저으십시오. 숟가락 어디 있는데? 예, 어제 개죠. 야, 브이. 야, 숟가락이 없어! 나 손으로 젓는다? 워드 가문의 비밀 레시피야? 아, 얘걸 뺏는 거였어? 오랑파랑 파프리카랑 타임이랑 난 샐러리랑 마늘 썰 테니까. 아, 진짜. 아이, 음식 퀄리티는 솔직히 파판 시부를 따라오는 게 없네. 아, 정말. 파판이 음식 넌 퀄리티는 계속 그렇게 줘. 미쳤었는데. 좋으라고. 계속 줘. 먹는다니.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진 이건 않지만 잠발라에는 먹어본 적도 없을 걸. 좀 물어볼게. 피터팬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놈을 죽였냐고? 나중에, 알았지? 그래, 부담 갖지 마. 난 그냥 그러네. 그래.
다른 선택지도 궁금했는데 씨. 밑에 거 선택이 안 됐어. 좋아. 아주 잘 저은 거 같은데. 오케이, 땡큐. 주방에서 쌀 좀 가져올래? 알았어. 야, 그 애기들 시키. 아니다. 그래, 내가 할게. 아니요. 랜디는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별 도움이 안 돼. 옆에 기대서 걔, 듣고 있는 컨셉. 걔 아빠도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서.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하고 애가 평범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래, 그거 맞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거든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래, 병원에서 온 전화겠지 마침 저거? 가져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걔가 음악을 좋아해서. 네? 아, 외울게요. 불러줘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요, 조카 죽은 게 아니고요, 조카 납치당한 거예요. 조카 안 죽었어요. 조카 안 죽었어요. 왜 멀쩡한 애를 죽여? 아, 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네. 조카는 죽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어요. 병원에 오래 누워 있을 뿐이야.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그때 얘기해요. 와줘서 고마워. 통화 잘했어? 불면증 증세. 초대해줘서 고마워. 내가 할 소리지. 불면증 있는 애한테 좋아 보이네 해도 돼? 오늘 예쁜데. 아, 정말로? 고마워. 랜디는 어때? 아직 병원에 있어. 충격이 큰가 봐. 그래도 나아지고 있어. 여태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워. 아이 뭐. 이제 다 끝난 거잖아. 그래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랜디가 많이. 아니야. 당연히 도울 일이잖아. 고마워. 리버는 뒤뜰에 있어. 니의 길. 우리 이제 파트너인데 뭐. 난 쌀 좀 가져갈게. 이거지 쌀. 바스마티 쌀이라. 쟤 누구 들어갔나? 화장실 갔나 보다 조스. 나 쌀 가져왔어. 오, 색이 더 진해졌어. 전화 커. 이제 쌀을 넣으면 돼. 부어. 쌀 넣었어. 좋아. 그럼 한 소끔 끓게 두고 좀 쉴까? 어디 앉아. 맥주든 뭐든 마시고. 여기 좋은데? 그래. 참 평화롭지. 그러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야, 니 저 옆으로 앉지. 사진 찍게. 했어? 아쉽다. 전에 병원으로 보러 갔었어. 아직 혼수 상태야? 그래. 삶과 죽음의 미묘한 경계에 있지. 병원에 껍데기만 남았어. 머리에 한 방. 금방 끝이지. 그래. 나도 그랬지. 아주 쉬워 보였어. 그놈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뭔가 떠오르더라. 리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듣고 싶어? 아, 음악 좋다. 부모님이? 아버지도 농장을 했어. 헤리스네처럼. 그러다 농장이 기울었고 결국 작은 잡화점을 열었지. 우린 가게 위층에 살았어. 어느 날 큰 소리 자다 깼는데 현금을 노렸던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비어서 위층까지 올라온 거지. 우리를 무릎 꿇리고 아버지한테 돈을 어디 숨겼는지 말하라고 했어.
리버, 그만 말해도 돼. 뭐 거기까지만 들어도 알 것 같아. 슬픈 얘기는 안 좋아해? 아니, 그게 너한텐 힘든 얘기잖아. 자꾸 떠올릴 필요 없어. 그래, 뭐 네 말이 맞아. 해리스, 그 인간 안 막으면 아마 얘기를 더 했을 거야. 근데 내가 막았으니까.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봤지. 근데 못하겠더라. 처형 같았어.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어. 그렇게 그래, 잘했어. 잘했네. 근데 앞으론 경찰로 돌아가진 않을 거고. 사설 탐정은 어떠려나? 아, 잘할 거야, 너는. 어때? 어울리겠어? 같이 놀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가자. 후이, 같이 놀래? 뭐 하고 놀게, 리버 삼촌? 보면 알지. 도련, 게임하자. 그래, 해유도 대소동. 이거 써요. 이걸 써야 돼? 요즘 애들은 이러고 노니? 우리 때는 비비탄 갖고 놀았는데. NCPD가 된대 내가? 어때? 재밌겠지? 오, 신기해. 이런 게임 꼭 해보고 싶었어. 야, 총 멋져 보이는데? 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 놓치면 안 된다고요. 누구? 아, 멋지네. 에이, 소개할게. 조안 맥클린 경감과 헨리 켈러인 경이. 우리 관에서 최고의 요원들이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아. 나는 언제나 혼자 움직이지. 귀여워. 너도 그렇고. 그래, 나도. 아, 그런 경찰을 알고 있지. 외로운 늑대 같은. 그럼, 그 지휘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지. 자기 멋대로고는 반항하니까. 난 정직 한 번, 은퇴 두 번. 경찰에서 1, 2, 3이네. 세 번이나 쫓겨났지. 이런 짓은 난 너무 늙었어. 이야.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 못 빼기지. 도시에 내가 필요해. 아, 귀여운 것들. 빨리 배워야겠네. 무슨 게임이야? 범죄와 부패가 들끓는 도시에서 무법자들이 온 거리에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도 깨끗하진 않아요. 경찰도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아요. 아, 설정까지 TRPG야 무슨? 없어요. 감히 아무도 맞서지 못하니. 바로 엘차무크 엔디아 블라도한테요. 맞아, 나쁜 놈이지. 하지만 우리가 잡을 거야. 이 도시를 조종하는 최악의 악당이죠. 좋아, 시작하자. 그래. 자, 우리 임무는 엘차무크 엔디아 블라도를 추적하면서 부하들도 제거해야 돼. 죄값을 치르게 하지. 두 팀으로 나눠서 하자. 꼬맹이들이랑 우리랑. 아, 둘 다 목표는 같고. 더 많이 잡은 팀이 이기는 거야. 우리한테는 상대도 안 될걸? 아, 저기 부이, 좀 봐줘. 알았지? 좋아하는 게임이라. 아, 그래? 알겠어. 오, 총 멋있는데. 어, 저기다! 잡아! 도시는 내 것이다! 절대 빼앗을 수 없지! 하지만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순 없지! 부하들이 온다! 괜찮은데? 아, 이거 잘 못 맞추겠네? 아, 이쪽이야. 여기가 악당들의 소굴이 틀림없어. 벌써부터 못된 악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조용한데. 사람 있다. 함정이다. 놈들이 숨어 있었어. 오! 위험해. 돈은 먹고 살쪘대요. 아직 안 끝났어. 너무 잘하는데. 오, 뒤에 나왔어. 내가 잡아야 돼? 우와, 다 잡았어.
하지만 다음엔 더 빨라야 돼. 아, 너무 잘하는데. 정감님이랑 경희 님. 야, 쌩. 비키세요. 정의의 사도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정해요, 경감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야, 저런 걸 맞춰 주시네. 어디 있어? 나는 보이지가 않는데. 최고의 대원을 잃을 순 없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어디 있을까? 나오질 않는데. 오, 많은데. 쏘는 시늉이라도 해줘야지. 오. 너무 느려. 돈은 먹고 살쪘대요. 아, 돈은 먹고 살 좀 찔 수 있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우아는 어때? 오. 좋아. 해보시지, 악당아. 이 도시를 지배하는 엔디아블로도. 아니, 네 요한 말이다. 너무 많은데? 뭐야, 또 매복이야? 좋아, 그럼 아. 밥 먹자. 아, 아우, 엄마. 아. 거의 다 잡았는데. 다음엔 꼭 잡아야겠네. 아. 그래도 어른들이 이겼어. 눈치가 없네. 이겼다고. 이겼다고. 너무 귀여워. 애들이 좋아하네. 뭘, 귀엽고 좋은데 괜찮아. 애들도 네가 마음에 든 것 같은데. 갈까? 여기 식사 다 됐어. 게임은 재미있었니? 아니요, 잠바야. 재미있어. 우리가 혼쭐을 내줬거든요.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야, 근데 아까 쌀 넣었는데 쌀 어디 갔냐? 냄새만큼 맛도 좋은지 볼까? 퇴사가 건강에 좋다더니 얼굴 좋아졌어. 리버도 가족이 좋은 거 알아야지. 뭐 가정이랑 경찰은 안 어울리니까 소홀했던 만큼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까지 편안한 모습은. 야, 무슨 남편 같다, 야. 넌 어때, 부이? 가족이 있어? 아니면 그냥 친구들? 노마드 얘기 나오겠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질 수도 있지.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없다면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텐 아이들이 가장 소중해. 나도 실수를 하고 가끔은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 내 아이들. 랜디 얘기 굳이 해야 될까? 그러고 보니 랜디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곧 올 거야. 그래. 랜디도 잠발라야 좋아하지. 나도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조스? 글쎄, 나도 좋은 엄마라고 할 수는 없어서. 있으면 손주기! 나! 나! 자기가 손들었대요! V, 만나는 사람 있어? 연애로? 얘기해봐. 팬엠 나오지 않을까, 선택지? 뭐야, 만나보네. 칙,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을 요청한다. 알았다, 그럼 내가 구해주지. 아, 되게 좋다, 이런 분위기도. 고마워, 조스. 어, 고마워. 어디 가? 밥 먹다 말고? 정말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거지. 너 하마터면 가족 사진첩 보러 가자고 끌려갈 뻔했어. 아, 진짜로?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뻔하지.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개라고. 두
두 개면 못 참지. 다 왔어. 하나면 참아도. 이게 뭔데? 급수탑. 아, 사이버라뇨. 실존한다고 페넴은. 살아 숨쉬어. 얘기도 하고. 야, 뭔 울타리를 통과할 방법까지 여기... 찾아야 돼 내가. 아이씨, 발 또 걸렸네. 빨리 붙이든가 해야지. 자, 내가 올려줄 테니까 넘어가서 이거 좀 열어줄래? 그래. 형사물이니까. 좋아, 그래. 올려. 그냥 밀어. 알았어. 뭐야? 좋아 좋아. 사이버 순간 열림. 뭐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지. 딱 보기에 막 번쩍거리고 그러진 않지만. 기업 플라자 같진 않은데. 그래. 하지만 살기 괜찮은 곳이야. 애들 키우기에는 그래도 좋은 편이고. 아, 랜디가 법을 참 잘 지켰지. 근데 왜 그랬을까? 뭐, 그거야 랜디가 지 아빠 닮아서 그렇고. 더 좋은 동네에서 살았어도 사고 쳤을걸? 확실히 대서양이랑 태평양 사이에선 최악의 도시지. 그래도 이 경치는 마음에 들어. 평화롭거든. 아, 분위기 좋다. 개똥 철학자? 추구 벗자. 사진 찍을 건데. 그러니까 저거보다 아 일단 저거보다 좋은 게 안 나와서 그래요 단순히. 나도 꼴도 보기 싫은데. 일단 저거보다 좋은 게 안 나왔어 그냥. 어어어어 사라져버리네? 아 사이버 공중부양 할 줄 알았는데 아 그걸 안 하네. 그냥 살짝 미소 짓는 그런 느낌 없나?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예쁜 것 같아. 고층 빌딩이 경치를 망치네? 나는 솔직히 고층 빌딩이 있는 게 더 이쁜데? 경치 죽이네.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선물 있어. 뭔데? 너 뭐 아예 총 안 쓰려고 이제? 네 총을? 나와 늘 함께 한 거야. 정말로. 이제 새 주인을 찾아갈 땐 것 같아. 이걸 나한테
괜히 장난치다가 발 쏘지 말고. 왜? 누가 발 쏜 적 있어? 조스 남편이 그랬거든. 바보야? 그래서 여기가 특별한 장소구나. 추억의 장소? 처남이? 뭐 그런 거지. 자 그럼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한 잔 어때? 좋지. 여기엔 독한 술이 어울리겠는데. 네, 바로 그거지. 키스? 키스? 잠깐만! 야! 키스가 왜 있어? 아니 참아야지 뭘 못 참아! 아니! 키스가 왜 있어? 이게 양성애자야? 아 이건 아닌데. 아 근데 진짜 눌러보고 싶다. 아 너무 눌러보고 싶다. 아 세이브가 안 돼서 그래요. 아 싫어. 클립을 뭐하러 따 그거를. 뭘 모기업이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눌렀을 거야. 아 어 아이 참을게요. 나는 그래서 대기업이 못 되는 거야. 우리 우정이. 우리 우정이. 더 없어? 아니, 위스키 두 병에 맥주 한 짝으로 안 돼? 뭐 이 정도로. 각오하라고. 내일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캡틴 큐라도 갖고 올 거야? 리버도 참 매력적인 캐릭터야. 근데 아니 이게 참 이 조연 캐릭터들을 되게 잘 만들어놨어. 팬엠, 리버, 주디, 델라메인 다 잘 만들어놨어. 리버를 따라서. 아, 달의 식민지도 지으면서 숙취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 뭐 그래도 어젠 재밌었잖아. 그래. 아 근데 나 이만 나가야겠어. 조스를 랜디한테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 서두르지 말고 정신부터 챙겨. 푹 쉬고 가라고. 운전해도 괜찮겠어? 야 이래봬도 전직 NCPD야. 주 운전은 프로급이지. 환장하네. 걱정 마. 조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제 밥만 먹고 튀었잖아. 화장실에 토해서 큰 벽화가. 그것도. 아, 씨발. 그것도. 랜디한테 안부도. 그렇게. 나중에 봐, 부이. 민중의 지팡이. 리버워드의 스토리라인을 완료하십시오. 아, 조스. 야, 얘 아는 채도 안 하는데? 벽에 토해서 많이 화났나봐. 화가 많이 났나본데? 어떻게? 아, 그걸 변기통에다 했어야지. 왜 벽에다 하냐. 아. 잘 잤어? 방해한 건 아니지? 발전기 말인데 안 까먹었지? 아, 맞다. 꼭 지금 고쳐야 돼? 그래, 지금. 그리고 병원 가야지. 랜디 오기 전에 다 준비해두고 싶단 말이야. 발전기가 어떻길래? 몰라. 근데 전기가 나갔어. 랜디 방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였니? 뭐 귀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부탁하자, 응? 얘는 왜 맨발로 다녀? 발전기 내가 할까? 나 테크 레벨 높은데.
얘 드라이버를 거꾸로 들고 있네. 저걸로 뭐 어떻게 하려고? 아이 셋을 키우려면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이 있을 때도 별 차이 없었어. 그래서 도라이야? 집에 안 올 때가 더 좋았지. 그 얘기 했었잖아. 한 달 정도만 나 이미 했었던 얘기야. 그 이서 그 어 이거 다 본 거야. 그래. 리브랑은 이런 건 없었어 괜찮아? 그때. 이건 봐야지. 그래. 공통점이 있긴 하더라. 이제라도 좋아졌으니 다행이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불행 중 다행이네. 랜디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러게 다행이야. 어쨌든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랜디를 찾았고 오빠도 그렇고. 근데 리버 스토리는 되게 짧다. 주디나 페넴에 비하면. 랜디한테 좋은 일만 있어야 할 텐데. 리버 캐가 이것까지 세 개야. 고작 세 개만에 끝났어. 죽은 이후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지. 하지만 그 사이코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제부터 조금씩 나아지겠지. 그래야지. 그럴 거야. 랜디는 이겨낼 거야. 강한 아이니까. 힘내, 조스. 갑시다. 요걸로 리버 퀘스트 완전 마무리. 그러고 보니까 주디만 나한테 뭐 안 줬어. 페넴, 리버, 델라메인 다들 뭔가 하나씩 줬단 말이야? 주디만 나한테 뭔가를 안 줬어. 주디 나 싫어하나? 크래쉬 이거겠지? 리버가 준 게? 완전 자동 모드는 뭐야? 별 게 다 있네. 그치, 이것도 올릴 수 있어야지, 이렇게. 아쉽게도, 우리, 쪼니 형이 준 건 슬슬 버려야 할 때인 것 같아. 일단 강화가 안 된다는 점에서 너무 미묘해.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오늘 날 괜찮... 니네 가게 없는 게 없다고? 있는 게 없는데 얘들아? 정신 차려.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새 옷이랑 헌 옷 중에 뭘 팔고 있지? 헌 옷이지. 여기까지. 아, 다 헌 옷이야? 했다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도 뭐 내가 불평할 처지는 아니잖아. 그냥 거리로 나가서 자네를 살펴보면 되니까. 눈썰미만 좋다면 뭐라도 건지기 마련이거든. 헌 옷이면 뭐 어때? 옵션만 좋으면 됐지. 물론 옵션이 안 좋아서 문제지만. 자, 다른 퀘스트로 가겠습니다.